네, 안녕하세요. 직장인 권용재입니다. 제 친구 중에는 조금 늦은 나이에 늦깎이로 군대를 간 친구가 있는데요. 안 그래도 힘든 군 생활일 텐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군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끔 휴가 나올 때 만나긴 하지만 마음 편히 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걸려서 부대에 집단 감염이 이어질까 봐 항상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힘들게 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.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백신뿐만 아니라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하루빨리 국산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 완료돼서 우리가 좀 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